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치과의사 류성용 원장입니다. 치과의사 유성용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퇴하지 말라, 매일 치실을 사용해 치아를 닦아라, 몸을 움직여라, 아침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을 먹어라, 최소한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라 등등등 전반적으로 먹는 것과 사회생활, 수면 등등 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단순히 칫솔질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왜 하필이면 치질을 사용하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뉴욕대학교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치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안에는 잇몸질환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수가 칫솔로만 칫솔질하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또 구강 내 박테리아 개체 수가 높은 사람들은 동맥경화 지수가 높고 치아 사이에 침착된 치태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것이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의 유지에도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통해 치아 사이까지 제대로 관리한다면 100세까지 건강한 자연치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류성용 원장이었습니다.